그 사람이 되어볼 순 없잖아. 근데 그 사람이 되어보려면 나는이라고 쓴 이 책을 이한이가 나는이라고 읽으면 이한이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 그 사람이 겪었던 기쁨이나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 같은 걸 이한이가 같이 느껴줄 순 있잖아. 근데 대신 우리 책을 읽으면 친구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아? 나랑 좋은 사람이야. 아니, 노마에서 사는 건 재밌다고 느낄까? 살아보고 싶다고 느낄까? 우리 만화책을 읽으면 반은 그리고 반은 예지 할 것 같아. 어는 뭔데? 조금 가기 싫은. 왜? 어? 왜? 만화책에서 로마는 인터넷이 안 돼. 로마는 냉장고가 부서져. 로마는 엘리베이터 작아. 로마는 이렇게 하잖아. 그럼 와 하는 거 왜 그런 거야? 어? 와 하는 거 왜 그런 거야? 왜냐면 우리가 로마에서 아주 행복하고 모험을 하고 친구도 집에 놀러 오니까. 내일 2편이 나옵니다. 대공개. 그렇게 좋아? 응. 뭐가 그렇게 좋아? 이 프란치스코한테 자기가 로마 가족의 유럽살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?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재밌어요. 너무 재미나게 또 유쾌하게 풀어갔던 그 만화의 내용을 보면서 누구라도 보면 참 좋겠다. 그래서 그냥 하나의 시트콤을 되게 재밌게 보는 것처럼 남녀노소 구분짓지 않고 누구라도 그냥 웹툰 보는 것처럼 재밌게 볼 수 있는 만화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세계사를 막 글로 쓰면 막 재미가 없었잖아요. 근데 유은복 교수님이 먼 나라의 윗나라라는 만화를 통해서 되게 역사를 쉽게 끌어간 것처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삶을 되게 만화로 쉽게 풀어가는 재미난 책이 되니까 꼭 읽어주세요. 이탈리아 모습을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너무 좋고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우리 얘기로 한국을 좀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도 꿔봤습니다.